서핑 실내 훈련, 마지막으로 서핑 마무리, 랜딩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랜딩하는 것, 그 다음에 서핑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바로 랜딩 구간입니다. 랜딩 구간에서 왜 부상을 입냐면, 일단은 파도를 타고 와서 그 물 위에 보드가 있고, 보드 위에 서퍼가 있고, 거기서 이제 내리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처음 서핑을 배우는 사람은 보드 위에서 균형 감각을 쉽게 갖지를 못합니다. 불안하고 좀 경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경직된 상태에서 보드 위에서 껑충 뛰어내린다. 그랬을 때 물속은 얘를 보이지 않고, 또 뭐 보인다 하더라도 인지능력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뛰어내리다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발이 닿으면은 삐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을 삔다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면서 손을 먼저 대서 뭐 손을 삔다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언제 보드에서 내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서퍼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다른 서퍼들이 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한눈을 팔다가 다른 서퍼가 내렸을 때 그 서퍼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발리에서 그 서핑을 연습을 좀 하다가, 패들보드 서핑 연습을 하다가 이제 물가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멀리서 서퍼가 이제 서핑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생각에서는 그 서퍼가 이제 내릴 줄 알았는데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피한다고 피하는데 서퍼도 놀래가지고 뛰어내리면서 보드가 이렇게 쭉 밀려서 이 장단지 쪽에 맞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살짝만 맞아도 그 연습용 보드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그 정도는 사실 걷기도 불편할 정도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안전인데, 그 안전 부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랜딩할 때 또는 파도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보통 와이프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 조처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그 랜딩을 하는 것은 일단 자세를 좀 낮추고 균형을 낮추고, 낮춘 상태에서 보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엎드려서 내린다거나, 또 앉아서 내린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내린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 그 물속이 좀 깊다, 그런 경우에는 깊은 상태라면은 뒤쪽으로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스타피쉬, 그러니까 물가사리 모양으로 해서 약간 그 등 쪽으로 내린다거나, 또 나중에는 이제 서핑을 어느 정도 수준 단계를 올라가면 역시나 랜딩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럴 지대 또는 서핑하는 곳이 뭐 바위 지대에 있다 그러면은 수심에 따라서 파도 바깥쪽으로 엎드려서 내린다거나, 최대한 구력을 유지해 가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발로 뛰어내린다거나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파도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낮은 데에서 만약에 몸이 돌게 되면은 바닥에 만약에 몸이 이렇게 닿다 그러면은 바로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완전히 초보인 서퍼들도 안전하게 서핑, 그러니까 랜딩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뭐 서핑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똑같습니다. 그 프로 서퍼들도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파도를 타는 프로 서퍼들도 훈련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이프아웃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큰 파도에서 서핑을 하고 파도에 말렸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해서 물속에서 어떤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훈련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서핑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서핑을 했는데 파도를 뭐 한 20번을 탔다 그러면은 20번을 탔으면은 20번 랜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핑을 하고 다시 패들아웃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중간에 파도에서 넘어졌거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오히려 더 서핑하는 숫자보다도 더 랜딩하거나 아니면은 보드에서 넘어져서 떨어지는 그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 서핑을 잘하는데도 포커스를 둬야 되지만 어떻게 그 랜딩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서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랜딩을 굳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파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파도를 타고서 파도를 넘은 상태에서 바로 패들아웃이 가능합니다. 패들보드 서핑 역시 서핑을 하고 나서 바로 터닝을 해가지고 그대로 패들아웃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핑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런 기술까지 습득을 하면 서핑을 더 무난하게 할 수 있고 욕심을 덜 낸다고 하면 편안한 서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서핑 마무리할 때 랜딩을 안전하게 해야 안 다친다. 이겁니다. 챗GPT에게 서핑할 때 안전하게 랜딩하는 랜딩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서핑을 하게 되면 서핑 마무리는 안전하게 랜딩을 하는 것을, 랜딩이라는 건 일단은 지면 위에 발이 닿는 것을 랜딩이라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랜딩 외에도 일단은 안전하게 물에서 내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핑 후에 계속 서핑은 로테이션입니다. 서핑, 랜딩, 패드아웃, 서핑, 랜딩, 패드아웃 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랜딩의 방법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랜딩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스무스하게 랜딩을 안 하고도 계속해서 서핑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서핑에서 안전하게 랜딩하는 것은 컨트롤, 조정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적합한 랜딩 장소를 선택하고 타이밍, 이 랜딩 타임을 알고 충격에 대비하고 올바르게 넘어지고 머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유지하고
보드에서 나오거나 또는 수영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조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가이드라인을 좀 찾아라,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왜 랜딩이 중요하냐? 초보자에게는, 비기너는, 비기너가 가장 많이 서핑을 처음 접하면서 다치는 구간이 바로 랜딩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보드에서 내리면서 발목 골절. 보드에서 내렸는데 보드가 파도에 밀려서 날라와서 부딪혀서 타박상. 또는 보드에서 내렸는데 내 보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쾅 부딪혀서 다른 서퍼한테 타박상. 뭐 이런 흔한 부상? 흔한 부상이 바로 이 랜딩 타이밍에 많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한번 안전하게 랜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유지하라. 자, 해변 라인에 접근했을 때, 서프보드 위에서의 컨트롤이 있는지 확신하고, 몸의 균형을 좀 유지하면서 보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라. 그 다음에 적합한 랜딩 장소를 골라라. 상대적으로 약간 깊은 물의 해변의 지점을 찾아라. 그리고 바위나 어떤 위험 요소가 최고 작은 장소를 찾고, 낮은 장소, 막 해변 라인에서 각 근처에서 막 파도가 부서지는 낮은 장소는 피해라. 이런 장소에는 물속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핑 존, 자기가 서핑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대부분 샌드 존에서 하니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샌드 존이기 때문에. 단지 샌드 존이라 하더라도 잘못 내렸을 경우에는 발을 삔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랜딩 타임을 알아야 된다. 랜딩을 시도하기 전에 웨이브셋이 좀 부드러운 것을 기다려라.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해변의 파도를 가능한 한, 올드웨이, 항상 파도를 타는데 시도하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증가할 수 있다. 해변까지 완전히 파도를 타려고 시도하는 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걸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약간 딥워터에서 내리는 게 좋다. 충격에 대비해라. 해변 근처에 있을 때 랜딩의 충격에 준비를 하세요. 무릎을 좀 구부리고 보드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보드에서 낮은 자세로 위치를 하세요. 바르게 내린다. 만약 컨트롤을 조정 능력을 잃었다는 느낌이 있다면 보드를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바르게 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서포트에 멀리 떨어져서 넘어지고, 잠재적인 충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림스, 뭐 갈비뼈, 림스, 어떤 뼈를 좀 확장을 하세요. 머리를 보호하세요. 머리 보호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머리 위에 팔을 갖다 두고 물속 또는 낮은 지역에서 먼저 머리부터 먼저 다이빙하는 것은 피하세요. 릴렉스드 스테이, 좀 편안하게 머무르세요. 자, 랜딩 과정 중에 차분하고 릴렉스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조종 능력과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차분하게 해라.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말고 보드에서 멀리 떨어져서 수영하는 거. 랜딩 후에는 부서지는 파도로부터 수영해서 나오고 보드로부터 멀리하고, 만약에 그 보드가 가까이 있다면. 그리고 물속에 있는 다른 서퍼들도 주의해서 보세요. 조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안전하게 그 랜드했다면 임팩트 존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어떤 조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아마도 물이 있는 물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발 밑에 어떤 조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습하고 가이드라인을 좀 찾아보세요. 서핑에서 안전하게 랜딩하는 것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서퍼와 함께 서핑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신의 기술, 그 다음에 랜딩할 수 있는 안전한 랜딩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레슨을 좀 받으세요. 뭐 이상으로 안전하게, 서핑에서 안전하게 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